윗잠 레전부터겠지. 오케이, 오케이. 35만 원. 35만 원? 5개? 아, 그럼 큐브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갈 수 있을까? 72개. 한 50개면 가는 게 평균 아닌데? 기억이 안 나네. 레전드리. 하, 레전드 여기도 참 쉽지가 않아. 나도 큐브나 이런 거할 때마다 느끼는 건데. 나는 진짜 욕심 없이 좀 평균만 좀 됐으면 하는 바람이 참 있는데. 생각처럼 되지 않아. 원래 좀안 간다 이거 어떡하냐? 아하. 오, 됐다, 됐다, 됐다. 아, 다행이네. 개망할 뻔했네. 아, 다행이다. 아이고, 휴. 다행이네. 아, 그래도 레전을 갔다는 거에 일단 의의가 있지. 어, 떴다. 어떡하나요? 40, 30, 20. 방무가 좀 부족하신가요? 마이노프스는 아,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근데 세 줄도 잘안 나와가지고. 어, 떴다, 이번엔 진짜. 아, 20인데 이건 어떡할까요? 방무가 없으셔야 되나요? 한줄 아쉽게 나오네, 계속. 차라리 12, 30, 30이었으면은 자꾸 20이 나오네. 아, 잘 나온다, 근데 세 줄. 세줄 진짜 안 나오는데. 과연 마무리를 지을 수 있을 것인가? 아아아아아 와, 이탈이다. 이거는 30 뜨면은 가져가야겠는데. 20은 조금 아쉬울 것 같고. 아, 정옵션이네. 이탈 정옵션. 이건 가져가야 되겠다. 이건 가져가야 되고. 보조를 나중에 바꾸면 되겠네. 어차피 세 줄도 아니고. 그럼 에디만 하고 마무리할까요? 이탈, 이탈이면은 일단 만족 들어가는 거지 뭐. 에디는 이제 15% 뜨면은 그냥 써야 되고. 안 뜨고 레전 가면은 아, 개이득이네 하면서 쓰면 되고. 사실 30안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아. 어, 뭐야? 어, 다 했네. 다 띄웠습니다. 이제 마무리하면 될까요? 30만 원 정도 썼죠.
개만족 아닌가? 오케이. 윗잠, 윗잠도 띄우기 빡세. 이탈도 성공적으로 마무리 됐고요.